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랑입니다. 일반인 기준에 3대 기록이 깨졌다고 합니다. 헬게이트 사이트에서 베스트 인증글이 되셨네요. 와. 오, 뭐야, 잠깐만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스트랩을 끼셨든 안 끼셨든 간에 이게 고중량이 돼버리면, 원RM 수준으로 돼버리면 원래 하체가 먼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체의 힘을 먼저 쓰기 위해서 엉덩이부터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지금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 상체 기울기가 거의 고정돼 있는데요. 맨 마지막 페이스 때 이제 둥근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상체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했네. 282.5kg. 저 벤치프레스입니다. 와, 벤치프레스를 210kg까지 들었네. 이분 일반인 맞나? 풍채는 와 좋으신 것 같은데, 벤치프레스 210kg거든요? 와. 그래서 남성분들은 되게 벤치프레 다 해보셨잖아요. 이완할 때는 좀 빠르게 이완하고 수축할 때 강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네거티브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식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남성분이 한 분 계신데, 와, 이거는 진짜로 두 명 정도 서포트를 좀 해주는 게 어땠을까. 그 정도로 되게 무거운 무게거든요. 마지막 스쿼트 280kg. 아~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중심 잡는 거 봐. 와, 이게 지금 하이바 스쿼트 같은데, 하이바 스쿼트 같아요. 이게 대개는 파워리프팅 분들이 이제 로우바를 선호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바 스쿼트를 하고 있고, 지금 견적이 지금 위쪽에 돼 있는 것 같고, 중량을 아래 내릴 때의 안정감이 너무 좋고, 올라갈 때는 이제 당연히 힘드니까, 수축할 때 힘드니까 살짝 고정돼 있지만 이거를 이겨내면서 상체로 들어올리는 느낌이에요. 하체와 상체의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춘 거. 데드리프트가 282.5kg, 벤치프레스 210kg, 스쿼트가 280kg로 총합이 772.5kg. 이게 일반인 지금 영상 받은 것 중에 1등. 나는 좀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되게 가슴이 약간 좀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반응 자체가 맞아. 여기 벤치 210kg를 저렇게 이완하면서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처음 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헬게이트 운영자 분들과,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직접 찍어 주신 일반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자다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3대 영상으로 남성의 강함을 과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쌍남자니까 뭐 라면도 저는 부려먹지 않는다, 뭐 아침마다 뭐 집을 짓는다. 내 남자친구가 이럴 때 남성답다. 뭐 내 친구가 이럴 때 정말 강한 게 느껴진다.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 아니면 나 혼자 뭔가를 할 때 강인함이 느껴진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에게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 또한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3살 때부터 좀 남성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떠한 운동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3대의 측정도 괜찮고요. 뭐 달리기, 축구, 농구, 크로스핏 운동과 관련된 창의성과 본질적인 강함을 평가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면서 예시된 영상을 보시죠. 가자, 범비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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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아, 운동하는 게 뭐야. 지현아. 아니야. 운동 중이었어. 잠깐만. 아니야, 얘기해. 그래, 나 이제 운동해야 돼, 오빠. 운동해야 돼. 무슨, 그래, 끊어. 그래.
I bring it dead and alive, bring it dead and alive. I bring it dead and alive, dead and alive, yeah. I bring it dead and alive, bring it dead and alive, la la la. Just making sure that you know why, because this is forever.